이른 아침부터 굴삭기 여러 대가 땅을 파내고 흙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연신 하천변으로 갑니다. 대전시가 42억 원을 들여 여름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작한 하천 준설 작업 현장입니다.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의 17개 교량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준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과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물이나 환경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강행하고 있다. 한편 홍수기 전까지 이번 하천 준설을 마무리하겠다는 대전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천에서 파낸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와 자갈 등이 섞인 골재 매각이 당초 계획과 달리 8차례나 유찰된 겁니다. 이거를 사갈 사람을 지금 이찰을 계속했는데 사업성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애당초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완료하려 했던 준설 기간도 7월 말까지 늘어났습니다. 금강 공주보와 세종보를 둘러싼 갈등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재가동을 위한 정비공사를 마친 세종보 인근 둔치에선 환경단체들이 두 달째 천막 농성 중입니다. 4대강 16개 보 중에 사실 유일하게 개방된 보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선 오는 10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라는 2차 개고장까지 보낸 상황이라 향후 고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환경단체는 공주보 담수로 국가 명승인 고만화로 모래톱이 훼손된다며 환경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올 여름 홍수기를 고려해 세종보 재가동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 지역 곳곳 환경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